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함께죠. 자, rising cost, 증가하는 비용과 함께 새로운 기술에. 자, 몇몇의 회사들은 주어고, 자, 복수죠. have found, 발견해 왔다. 완료의 계속 중용법이에요. 자, 방법인데, to improve가 앞에 나오는 방법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죠. improve, 개선 시키는 방법을. 자, productivity는 생산력. 자, 그리고 방법인데, 자, to maintain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형용사용법이 2번입니다. 여기서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방법인데, maintain, 유지 하는 방법을, 자, 질을. 자, without investing,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투자하는 거 없이 새로운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계류. 자, 혹은 tools, 도구에. 그러니까 공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 사실상. 자, White Stones of Temple이라는 것은 텍사스에 있는, 자, 동격이죠. 자, 마블 패브리케이터 하면은 대리석 제조자. 제소회사죠. 자, 이 얘들은, 자, 이선 이그자플리에요. 자, 마티라는 얘는, 자, 프레지던트 회장이고, 그리고 이 회장이, 자, 스테이츠 말해주는데, 3인칭 단수죠. 자, that the aim, 목표. 목표. 아유, 들어갔다. 자, 이 화이트 하우스, 화이트 스톤스라는 회사의 뭐 흰색 돌이니까 딱 대리석이죠. 목표는 is to offer 동격으로 쓴 보호 용법이죠. 투부정사의 보호로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더 제고 아니고 제공이죠. 자,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더 나은 질의 서비스와 그리고 제품을. 자, then, 자, 이 회사의 경쟁자들보다 경쟁자. 자,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웁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아, 자, to fulfill. 충족. 충주는 아니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자, 이체는 이 화이트 스톤스의 목표를. 그리고, 자, to fulfill도 똑같이 썼죠. 또 to 부사 2번 썼죠. 자, 부사 2번으로, 자, meet. 여기서는 meet이 만나다 뜻이 아니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 충족을 못 알아들어요. 자, demand는 수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of, 자, white stones의 증가하는 사업에. 자, 아까 회장이었죠. 이 회장은 사용하는 중이야, 진행형. 자, 일꾼들의 empowerment. 이것도 핵심 소재죠, 여기서. 그래서 empowerment가 우리 핵심 소재. 자, 권한 부여. 권한은 못 알아듣고 부여만 알아듣네요. 자, 권한 부여를 통하여. 자, in, 자, production plant는 식물이란 뜻이 아니고 plant factory에요. 공장. 자, 생산 공장에. 자, by ing죠. 자, 함으로써, 줌으로써. 그의 일꾼에게 authority는 권위. 자, 권위인데 또 형용사법 썼네요. 어떤 거냐면 make. 만들 권위를, 결정을. 자, about 뭐에 대해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to solve가 또 권위 수식해주는 또 형용사용법 2번으로 썼죠. 어떤 권위냐면 해결할 문제를 on the spot은 현장에서. 바로 그 지점이니까 현장이 돼요. 자, 함으로써. 자, 이 부회장은 머리 썼죠. 자, has found, 발견해 왔어. 또 계속적용법이네요. 현재 완료에. 자, 그의 일꾼들이 더 committed, 헌신 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헌신 되어지는데. 자, 그들의 일에. 자, 그리고 they가 말하는 거는 일꾼들이겠죠. 자, 일꾼들은 take greater pride,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in finished product예요. 과거분사예요. so finished product 합치면은 완성 제품. 완성되어진 점프에. 제품에. 지가 만들었으니까. 자, 더 밑으로 아예 관계 나겠습니다. 타임부터는. 웁스, 너무 많이 갔네. 자, 더 타임, 시간이 주어져. 자, required to complete their jobs까지. 자,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또. 자, 요구하다 아니고 되어지는이죠. 자, 뭐 완성시키는데, 그들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단수니까 has 감소되어져 왔고. 자, while은 당연히 여기서는 반면.
자, 반면에 자, 퀄리티 질이죠. 자, 오븐 완성된 제품의 질은 질 셀 수 없어요. 단수 has improved 개선되어져 왔어. 자, 분사구조 creating 하면서 자, 뭐를 더 satisfied 과거분사 뒤에 또 customer 만족되어진 소비자를 만들어내면서 뭐 완전 다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자, improve 개선시키는데 생산력과 자, maintain quality 유지 관리 질을 자, through 뭘 통해서냐면 empowerment가 핵심어였죠. 권한 부여를 통해서 자, 나 뭐가 아니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높은 기술력에 이게 뭐예요? 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자면 돈 안 드리고 뽕을 뽑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뭐 나쁘게 말하자면은 일한 사람에게 완장 채워주면 된다. 뭐 이거 뭐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완장 채워줘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장은 구경하고 놀고 님도 보고 뻥도 따는 방법이죠. 자, 여튼 이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권한 부여를 통한 생산과 품질 상승.